안녕하세요, 진중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예, 미술사에서 종종 뭐랄까 무시되곤 하지만은 또한 예술의 역사만큼이나 긴 역사를 가진 게 또 풍자의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풍자가 권위를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소설 기억나세요? 아, 진짜 오래된 영상이죠. 예. 거기서 수도승이 죽잖아요. 네. 그다음에 거기서 뭐가 사라지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시학 중에서 희극론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왜 희극론이 사라졌느냐? 생각해 보세요. 풍자의 대상이 예컨대 예수. 이렇게 될 경우에 중세에서 신성하게 여겼던 이 모든 가치가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희극론을 아예 없애버렸다. 풍자를 못하더라. 뭐 그런 설정이 있을 정도로 풍자의 힘이란 건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풍자 속에는요, 그 그림이 그려질 당시에 사회적인 상황들, 정치적인 상황들, 뭐 선거 등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풍자와 관련해 가지고 정치 문제를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리 앙토네트 루이 16세인데 그 풍자가 권위를 무너뜨린다는 게 딱 이 케이스거든요. 예. 당시 이제 계몽주의 사상이 막 범람을 하던 때니까 또 인쇄술도 발달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대중들, 국민들이 그런 책들을 많이 읽어갖고 계몽주의에 깨어서 혁명을 일으켰다. 다 거짓말입니다. 마리 앙토네트를 이제 풍자하는 그림, 또 이야기, 스토리 같은 걸 적은 거 이런 게 막 퍼지면서 이 사람이 그동안 우리가 뭐 존중을 보내왔었던 아니면 우리가 우러러봐야 했던 혹은 무서워해야 했던 왕의 권위라는 거는 하나도 없네. 굉장히 이제 우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프랑스 혁명을 가져온 것은 계몽주의가 아니라 이런 풍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역시 생각해보세요. 예컨대 일반 민중들이 앉아가지고 볼테르 책 읽어가지고 읽으면서 그럴 리가 없죠. 철학적 논쟁을 해가지고 맞아 이렇게 했겠어요. 그냥 이런 데 풍자와 같은 거 전단지에 나타난 그렇죠. 것들, 그다음에 평소에 자기가 느꼈던 것들, 생활하면서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런 걸 효과적으로 표현해주는, 시각적으로 표현해주는 그 전단지 이런 것에 이제 반응을 했겠죠. 그때부터 이제 뭐랄까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조짐을 좀 보인 거죠. 민주주의의 시작이라는 게 사실은 풍자의 허용.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그렇군요. 이제 프랑스 혁명 당시에 나왔던 그림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슨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게 이제 루이 16세고요. 저게 마리 앙투아네트죠.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를 머리가 두 개 달린지 괴물로 묘사한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머리 장식을 높게 하는 거를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제 좋아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묘사를 한 것 같은데. 프랑스 혁명은 정말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건들 중에 사실 하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전에 이제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 권력이라는 게 아주 소수의 지배 계급한테만 있다가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민중한테 물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주 많은 뭐 또 다른 혁명 봉기가 있었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혁명 중에 하나로 꼽곤 하죠. 그렇죠. 그전에는 이제 왕권 신수설이잖아요. 왕이 갖고 있는 그 막강한 권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헌법에 따르면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옛날에 신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왕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왕을 우습게 보는 건 누구를 우습게 보는 거냐면 신을 우습게 보는 거고 신성 모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왕에 대한 풍자 같은 게 허용이 안 되고 그랬는데 이제 루이 16세와 또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한 막 풍자가 일어나고 한다는 것은 이 왕권 신설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밑에 사람들이 아니다. 국가의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사실은 우리한테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그 즈음에 풍자화가 그렇게 활발하게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그렇죠.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랑스 혁명이 이제 딱 1789년에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포 정치도 있고 이게 다시 뒤집어져서 뭐 좀 온건파들이 잡고. 네, 그러다가 이제 나폴레옹이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래서 쿠데타가 일으켜갖고 자기가 통령이 되었다가 갑자기 황제가 돼버리죠. 그리고서는 전쟁을 막 하고 다니다가 계속 지구에서 그 틈을 또 타서 예전에 이제 왕족들이 와서 왕정 복고가 이루어지고 두 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루이 18세하고 그리고 이제 샤를 10세. 샤를 10세가 근데 좀 굉장히 왕정 복고에 대한 그런 신념이 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정말 구시대, 앙샹 레짐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인물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파리 시민들, 프랑스 국민들이 또 한 번 혁명을 일으킵니다. 1830년에 이제 혁명을 일으키면서
공화주의자들이 야 이제는 공화주의 시대가 왔다 했는데 갑자기 의회에서 이 루이 필립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부르봉 왕가의 이제 한쪽 곁다리 반개 이제 왕족이긴 했는데 나름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굉장히 소탈하고 또 인간적이고 뭐 이래서 그래서 이제 이 루이 필립이 왕위에 오르는 그러니까 공화주의자들은 죽 써서 누구한테 주는 뭐 이런 꼴이 된 거죠. 결국에 이제 루이 필립이 뭐 끝까지 못하고 1848년에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나서 그때 이제 쫓겨나게 되고 그때는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처음으로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프랑스에는 혁명과 봉기가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어떤 민주주의가 뭐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고 여러 뭐 혁명기가 있었죠. 바로 이제 그때 즈음 해가지고 이른바 풍자화의 전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원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작가가 등장하는데 그 작가가 바로 사실주의 화가 오노레 도미에입니다. 도미에의 그림은 사실은 그림품은 그다지 사실주의적이지 않아요. 왜냐? 굉장히 과장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캐리커처, 네. 캐리커처에 가깝죠. 하지만 사실주의라는 게 정말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드러낸다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사실 오늘의 도미에도 아주 탁월한 사실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미에가 그때 굉장히 많은 풍자화를 그리고요. 정부에서 이제 탄압을 하니까 그 후에는 그 정치적인 언급보다는 주로 이제 사회적인 현상들, 세태를 풍자하는 그쪽으로 또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나온 게 로베르 마케르 연작이라는 건데요. 로베르 마케르는 원래 또 다른 사람이 쓴 그 연극인가 어디에 나온 인물인데 사기꾼이에요, 그냥. 그게 이제 히트를 쳤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소설을 쓰거나 뭐 할 때 자주 이 사람 이름을 빌렸어요. 그래서 네. 이른바 사기꾼의 보통 명사처럼 쓰이던 네. 겁니다.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유행하던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민나도르 보데스. 누구나 다, 모두가 다 도둑놈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정치인도 도둑놈이고, 저 국회의원도 도둑놈이고, 기업인도 도둑놈이고, 다 도둑이고, 도둑.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네. 우리도 왜 자본주의 초기에. 그렇죠. 프랑스가 딱 그 상황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로베르 마케르가 아주 다양한 인물로 나옵니다. 때로는 무슨입니까? 주주로 나오고, 때로는 거지로 나오고, 때로는 돌팔이 의사로 나오고. 그래서 다 사기꾼이. 다 사기를 치는 거야. 그걸 이제 풍자하는 거고, 사회가 이렇게 썩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것도 오노레 도미에 작품이에요. 예, 이것도 오노레 도미에 작품이고요. 라타폴리라 그러는데 편협한 궁극주의자 옛 표현이고요. 여기 이제 프로코트라고 하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시에 발행되던 보나파르트주의 신문이 있었는데 그 신문의 이름이 프로코트였어요. 그래서 그 프로코트를 아예 입혀버린 거고요. 그 보나파르트주의자를 상징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 이건 기차를 타고 있는데. 예, 사실주의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주의적인 그림들을 많이 남겼고요. 처음으로 이제 기차를 타는 사람인 것 같아서 막 무서워가지고 떨고 막 긴장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 우리도 왜 처음 비행기 탈 때 막 무서워했던 거 비슷한 거고요. 근데 이 철도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그전에 뭐 말을 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갔잖아요. 예. 아니면 자동차를 뭐 지금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 철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대량으로 화물을 수송할 수 있고 이게 자본주의의 발전을 일으킨 하나의 어떤 수단이 됐다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전쟁이에요. 예. 군수물자 같은 거를 나를 때 예전처럼 그렇게 뭐 비효율적으로 나르지 않고 막 이제 대륙을 거쳐 지나가면서 기차로 나를 수가 있으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전부 다 총력전이 돼버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의미가 사실은 있어요. 예. 이건 뭐냐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사람들은 기차를 따라잡으려고 한다. 근데 쉽게 말하면 마차로 기차를 따라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 굉장히 낡았다. 시대에 착오적이다. 이거 이렇게 풍자한 거고요. 그다음 보면은 즐거운 철도 여행을 위한 유일한 방법인데요. 저 두 사람 손을 보세요.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총을 들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굉장히 강도가 많았나 봐요. 이런 이제 세태를 풍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아주 가볍게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순찰을 돌 때 자기 집 앞을 가지 말아야 할 이유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림을 보게 되면 화들짝 놀라고 있죠? 그렇죠. 예. 자기 집입니다. 창문을 보면은 두 사람이 보이죠? 한 사람은 분명히 부인이고. 부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1960년대에
자유부인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도덕관념이 무너지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프랑스에서는 당시에 이미 일어나고 있었고 전통적인 도덕관념이 막 무너지는 그런 세태들을 풍자한 거죠. 당시에 또 생각나는 문필가 하면 조르주 상드. 아, 예. 세죠. 세죠. 네. 쇼팽이 그렇게 목을 매달았던. 그렇죠. 그야말로 뭐 자유 부인의 롤모델 같은 그렇죠. 예, 그런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남성한테 종속된 존재였고 네. 하지만 자기 생활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주장을 하면서 남성들을 마음대로 골라서 굉장히 성적으로 주체성을 가진 아주 새로운 여성들이 등장한 거고요. 자, 이 그림은 우리가 언젠가 한번 소개했던 네, 것 같은데 맞아요. 1904년에 네. 독일의 화가 토마스 하이네라는 사람이 이제 그린 거고요. 식민지를 지배하는 방식이라는 제목의 풍자화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프리카 흑인이죠.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이 식민 세력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입에다 뭘 붙죠? 보면 여기 위스키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구의 어떤 향락 문화 이런 것들로 원주민들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다음에 쥐어짜는 거죠. 그래서 짜가지고 저기서 뭡니까 황금이 좀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착취해 먹고 있다. 이걸 풍자한 겁니다. 여기는 또 이제 성직자가 있는데요. 네, 그렇죠.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누가 갑니까? 성직자가 가고요. 두 번째 누가 갑니까? 상인이 가고요. 마지막에 누가 가냐? 군대가 가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이제 자본주의가 도래를 하고 있다. 예. 뭐 이런 게 생각이 좀 드는 게 이 보면은 황금 같잖아요. 예. 그리고 돈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풍자한 그림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게 국가거든요. 이제 국가에서 막 토해내는데 지금 보게 되면 몸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금이 있잖아요. 근데 네. 토해내는 건 다 뭐예요? 돈이네요. 지폐. 지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옛날에는 그 태환 지폐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폐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뭘 줘요? 황금으로 바꿔주는데 그렇죠. 요즘 불안이잖아요. 아마 그건 것 같아요. 황금은 있지만 마구마구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미국이 지금 버티는 이유가 그놈의 달러 그렇죠. 찍어내는 거잖아요. 네, 마구마구 찍어내는 건데 네. 오늘날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당신은 굉장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옛날에 100만 원만 풀었는데 나라에서 갖다 시장에다 200만 원을 풀게 되면 기존의 돈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여기다 어떤 불안감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풍자하는 거고 여기 보게 되면 저기 민중들의 고요를 짜가지고 나라에서는 마구마구 아, 지폐를 막 돈을 찍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걸 풍자한 겁니다. 한편으로 이건 이제 제임스 길레이라는 사람의 작품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관계를 풍자한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원래 영국과 프랑스가 좀 사이가 안 좋죠.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보 해협에 그 터널이 있잖아요. 유럽 네네. 터널. 그래서 그 터널을 갖다 양쪽에서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유럽 사람들이 뭘 의심했냐면 얘들이 만날 수 있을까 중간에서. 이 정도 사이가 안 좋다라고 보통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만나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거 보면 지금 뽀뽀하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프랑스와 영국이 사실은 유럽의 패권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관계였는데 그러다가도 때로는 또 일시적인 화해를 하잖아요. 국익에 도움이 되면은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쌍이 네. 별로 어울려 보이지 않죠. 그럼 뭐 설로 별로 좋아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걸 갖다 아주 재치 있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아, 이 그림은 저도 알아요. 1919년에 있었던 베르사유 조약.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평화조약을 맺은 거죠. 사실 이 베르사유 조약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게 그때 이제 국제연맹을 만들기로 했었죠. 근데 결국에는 미국이 비준을 못 받는 바람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유명무실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의 또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당시에 독일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리자 라는 의도를 가진 국가가 있었어요. 바로 프랑스입니다. 그렇죠. 프랑스는 항상 이 독일과의 관계가 이 유럽에서 누가 파워를 차지하느냐 이게 걸려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해갖고 분한 것도 있었겠지만 이 기회에 독일을 완전히 무너뜨려야지 자기네가 거기서 완벽한 패권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기준으로 봐도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내건 거죠. 배상금부터 시작해갖고 뭐 땅도 뺏고 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프랑스가 했었던 그런 어떤 조치 이런 거를 카르타고식 평화라고 얘기를 했어요. 옛날 이제 포에니 전쟁 끝나고 로마가 카르타고를 거의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국가가 존재했다는 걸 아예 없애버리는, 전멸시켜버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사실 프랑스가 독일을 없애버리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뭐 독일이라는 국가가 뭐 워낙에 규모도 크고 인구도 많고 기술도 발전했고 그러니까 사실상 할 수 없는 불가능한 행동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조약을 이제 맺으러 참가를 했었던 인물들 중에 영국 측에서 참석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카르타고식 평화를 추구하면은 독일이 한 번 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그쵸, 이 사람 그때 예언을 한 거군요. 그때 예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독일 국민들이 원한을 품게 되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케인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케인스가 여기 있었어요? 네, 케인스가 여기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그 경제학자. 그렇죠. 아. 근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갖고 중간에 와버려요 영국으로. 요게 이제 그 베르사유 조약을 풍자한 것 같네요.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원하던 나한테 맞죠. 이거 먹어. 너 이거 삼켜야 돼. 이게 티스텀도 이게 평화 조약의 조건들인 거죠. 네. 독일이 이제 억지로 먹어야 되는 그런 거고요. 그렇게 억지로 평화 조약을 맞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독일이 이제 보복을 해야겠다라는 느낌들 이게 이제 독일 국민들 사이에 팽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2태전으로 터져 나온 거죠. 아, 슬픈 얘기입니다, 이건. 아, 이거는 청일전쟁이죠. 청일전쟁 같네요. 야, 그때 참 조선이란 나라가 정말 네, 참담하죠. 답답하죠. 그 네. 지리상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딱 보면 만만한 놈이 하나도 없어요. 유럽이 참 좋은 게 딱 나라들이 딱 고만고만하잖아요. 독일도 프랑스 것도 없고 이탈리아도 대충 고만한 크기고 얼망졸망 해가지고 여기서 탄압받아 전화로 도망가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다 있으면 옆에 중국, 저쪽에 러시아, 바다 건너 일본.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각종 세력들이 사방에서 몰려오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붙어야 되는지 막 헷갈리는 거죠. 이쪽은 청나라에 붙어야 된다, 저쪽은 일본에 붙어야 된다, 저쪽에서는 또 러시아에 붙어야 된다, 뭐 아관, 파천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여기가 뭐냐 각축전이 벌어지고 일본군과 이제 청나라군이 우리나라 땅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짓밟히는 건 우리죠. 네. 그 상황 지금. 풍자한 겁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동학 항쟁이 있었잖아요. 농민 그쵸. 항쟁이 있었고 이제 우리 이씨 왕조가 불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나라한테 해갖고서 얘기하니까 일본 측에서는 자기네들 국민들을 이제 보호해야 된다. 조선 땅에 있는. 그래서 일본에서 또 군대가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국토가 이 두 국가에 의해서 유린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결국에는 일본한테 먹히게 되는 거죠. 예, 풍자화가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또 나왔네요. 예, 윌리엄을 어떻게 빠뜨릴 수가 네. 없는 사람입니다. 워낙 유명한 화가이자 판화가이자 또 신문 사파가였고요. 풍자화 그러면 윌리엄 호가스 이름이 딱 떠오를 정도로 대명사가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프랑스에 오노레 도미에가 있다면 영국에는 윌리엄 호가스. 근데 이제 오노레 도미에가 굉장히 공화주의적이고 굉장히 또 민중적이고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사회주의적인 측면도 있는 굉장히 좌파적인 진보적인 풍자화가였다라고 한다면 윌리엄 호가스 같은 경우 사실 도덕주의자예요 보면은. 아 그럼 상당히 좀 보수적이겠네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보수적인 네. 영국이라는 나라가 좀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약간 빅토리아식 도덕주의 같은 네, 느낌이 네. 좀 들거든요. 이제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탕하의 편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성경에 나온 탕자. 아버지 재산을 미리 물려받아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온갖 거 다 쓰고 나중에 거렁뱅이가 돼서 돌아온 탕자 얘기와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그걸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온갖 그 재산을 갖다 낭비해가면서 온갖 걸 다 하다 결국은 비참하게 죽게 되는 쉽게 말하면 도덕적인 교훈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렇게 살지 말아라. 좀 성실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살아라 라는 메시지를 던지니까 우리 귀에는 조금 약간 풍자라기보다는 너무 도덕적이에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좀 네. 숨이 좀 탁탁 막힐 정도의 그런 느낌도 듭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는요 굳이 풍자라고 한다면 이게 다 영국의 상류사회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영국 네. 상류사회에서 팽배한 이런 부도덕과 사치 이런 것들에 대한 풍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 이제 첫 장면은 상속자예요 아버지한테 뭘 물려받는 건가 재산을 물려받는 우선... 장면이겠죠 그 다음 장면은 아침 영접이라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는 과부와의 결혼. 과부와의 왜 과부하고 결혼을 할까요? 돈이 많나? 아마도 그렇겠죠. 아. 그 다음에 술집입니다. 아주 술만 퍼먹는 거죠. 돈 때문에 과부랑 결혼하더니 네. 술집 가서 노네요. 그렇죠. 술집 가서 신나게 놀다가 네.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면 도박에 손을 대는 겁니다. 아, 마지막인데 이러면. 네. 그러다 나중에 돈을 다 잃고 남의 물건에 손을 대요. 범죄자가 됐어요. 네, 절도죄로 이제 체포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 갔냐?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느냐?
정신병원에 가는 거야, 정신. 아, 이게 정신병원인가요? 예, 몸과 정신이 다 망가진 거죠. 아, 피차 마취로 만든다.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덕적으로 살아라. 또 윌리엄 호가스까지 봤으니까 또 우리는 한국 그림들도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사실 한국에서는 풍자화라기보다는 풍속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풍속화 중에 약간 세태를 풍자하는 것들이 잠깐 섞여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냐 뭐 김홍도라든지 김홍도. 네. 또 누구의 신윤보. 원래 풍속화는 이걸 안 그리거든요. 양반들은 왜 문인화 그래서 자궁자치고 그렇죠. 산수 뭐 예. 정신 고고한 정신 세계를 이렇게 하지 자기들의 일상들 예컨대 신윤복 말하면 양반들이 어떻게 정말 플레이보이들이잖아요. 기생들을 노는 장면이라든지 그렇죠. 김홍도 같은 게 우리 일반 서민들이 생활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진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뭐냐면 풍자하고 해악을 좀 구별을 해야 돼요. 해악은 유머라 그래요. 유머. 풍자는 영어로 세타이어잖아요. 아, 그 약간 비판적인 요소가 그렇죠. 들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악은 뭐냐면 하는데 같이 웃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너 하면서 친구의 아주 가벼운 결점을 꼬집는데 친구도 그걸 기분 나빠하지 않고 막 같이 웃는 경우 있잖아요. 웃고, 네. 다 웃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해악이고요. 풍자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찌른다라는 거잖아요. 아주 날카롭게 찌르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풍자는 대개 언제 나타나냐면 계급싸움에서 나타나요. 아. 예컨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갈등이 막 고조될 때 그래서 특히 근대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조선 후기에 양반제가 무너지고 이럴 때 우리 탈춘범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양반인지 개다리 소반인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풍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건 이제 뭐냐면은 아시죠? 김홍도 서당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실 거든요. 울고 있는데 혼났겠죠 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늘 네. 다녔던 장면이고 그리고 여기서 빨래터죠. 빨래터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우스운 게 바로 뭐냐면 저쪽 구석에 보세요. 납니다. 하여튼 저. 저런 사람도 옛날부터 있었던 겁니다. 옛날부터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비꼼들 이런 재미있는 코드가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건 사실 해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풍자라기보다는. 네. 그리고 또 해월 신윤복의 네. 풍속화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풍속화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풍자화라고 볼 수 있는 건 바로 뭐냐.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그게 허용이 안 됐잖아요. 그런 식의 그 선비 생활의 뒷모습이라든지 네. 근데 이런 걸 갖다 적나라하게 드러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풍자화라고 볼 수가 있죠. 반골 정신 같은 거 예. 이런 게 좀 들어있습니다. 아, 신유목 그림이 더 그런 게 들어있네요. 그러면 예. 이건 유명하죠. 월화정이고 저 이 그림 너무너무 좋아요. 아 그러세요? 그 둘이서 딱 만났잖아요. 달 아래에서 대낮에 만날 수 있는 사이는 아닌 것 거죠. 같아요. 그래서 네. 몰래 만났고 여기 보면 이 폐가 같거든요. 굉장히 아주 으슥한데 모여가지고 탁 보고 지금 이 둘이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보다도 재밌죠? 진지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진지한 얘기죠? 사랑의 밀담을 나누는데 네. 이걸 지켜보는 건 저 달밖에 없는 거죠. 낭만적이에요. 네. 아 이거는 네. 지금 봄 소풍 가는 거잖아요. 네. 기생들 데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저기 보면 저 양반이 뭘 들고 있습니까? 담배 들고 있죠? 네. 그게 저 기생 거거든요. 그 요새 그 핸드백 들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면 역시 여기서도 야, 이건 참 유명한 일이죠. 네. 여기서도 역시 저기 보게 되면 뭡니까? 두 사내가 있는데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시겠죠? 젊은 스님들인데 아무리 불법을 닦는 젊은 스님들이다 하더라도 젊으니까 젊으니까 그렇죠. 엿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의 그 세태풍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자, 옛날에 참 잘 놀았어요. 우리는 요즘 뭐 하는지 몰라요. 우리 같은 이제 저 같은 이제 교수가 옛날에 이런 거 아니에요. 선비 이런 거잖아요. 옛날에 이러고 놀았는데 우리는 뭐 하고 노나. 뭐 방송하면서. 어쨌든 이거 보면은 사실상 양반들 다 이렇게 놀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시를 쓸 때는 뭐 미망한 일편단심이었죠. 이런 시 쓰고 그다음에 그림을 그려도 뭐 사군자 이게 선비의 기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데. 근데 뒤에 가서는 기생들하고 이러고 논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그들의 진짜 삶이죠. 여기 리얼리즘이 있는 거죠. 네, 이제까지 이제 풍자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풍자화는 그 장르 자체가 굉장한 평등주의를 깔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나보다 더 신성할 게 뭐 있는데
그렇죠. 네가 나보다 더 권위 있을 게 뭐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다 모두 다 똑같은 존재야 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는 것, 이게 이제 바로 풍자의 정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풍자 밑에는 민주주의 의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것일수록 풍자가 발달해 있고, 또한 풍자가 발달할수록 또 사회가 그 민주주의 체제를 잘 유지하는 징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치인들도 자기 풍자한다고 해서 꼭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쵸. 아, 우리 사회가 이만큼 민주적이구나라고 그쵸.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풍자의 완성은 자기 풍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풍자가 있는 곳에 그것은 사실 민주주의가 완벽하게 개화한 사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셀프 디스는 민주주의다. 그렇죠.